서진아, 좀만 참아. 이제 너 다음 주부터 너도 내신대리 한다며. 맞아, 아니야? 너 너무 잘한다 싶으면 다시 그냥 돌아와야 돼. 알았어? 일부러 못해도 되죠? 어? 그냥 일부러 못해도 되죠? 일부러 못해도 돼. 얘들아, 132페이지 질문인 사람. 41번. 몇 번? 41번. 41번? 좋아요, 또! 39번, 또! 38번, 가네? 좋아, 괜찮아, 또 질문인 사람. 괜찮니? 38번부터 봅시다. 938번 보면 점 A가 있어, 점 B가 있어, 2,0. 그 다음 문제에서 어떤 임의에선 P가 있는데, 지금 PB제곱이랑 더한 게 뭐이길 원해? 최소이기를 원해. 그때 문제에서 점 P의 좌표를 물어봤어. 괜찮죠? 문제에서 끝까지 물어보는 것도 점 P였지만, 항상 얘들아, 문제에서 주고 있는 점 있지? 문제에서 주고 있는 점, 좌표로 안 나와 있으면은 좌표 찍어버릇해야 돼. 찍어줘야 돼. 몇 콤마 몇, 몇 콤마 몇, 몇 콤마 몇. 알겠어? 그럼 얘들아, P를 A,B라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 이 친구 있지? 얘 근데 X축 위에 점 이런 거 아니죠? 다행이네. 얘들아, PA,B라고 했으니까 PA제곱 있지? 얘랑 얘랑 거리 제곱한 거. 그럼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제곱? 더하기? 얘에서 예쁜 거 제곱이니까 B 마이너스 B 제곱. 얘가 PA 제곱이지. 여기다가 원래 루트 씌운 게 PA 길이야. 그냥 제곱하니까 루트 뺏기면 되잖아. 얘 더하기. 그 다음 PB 제곱은 또 똑같아. A 마이너스 B 제곱. B 마이너스 6 제곱. 됐죠? 얘에 뭘 구하고 싶어? 최소값 구하고 싶은 거야. 괜찮죠? 그럼 여러분들 이 친구 정리를 할까? A 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그 다음 얘 먼저 할게. 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4. 그쵸? 그 다음에 얘 쓸게. b제곱. 그 다음 얘 b제곱 마이너스 12b 플러스 36. 여기까지 됐죠? 그럼 여기서 정리해주면은 2a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20. 그 다음 2b제곱 마이너스 16b 플러스 40. 그치? 일단 방향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얘의 최소를 구하고 싶어.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는 점 P가 뭐 어떤 직선 위에 있는 게 아니야. 그냥 점 P야. 어디에도 안 걸려 있다고. A랑 B가 독립변수야. A랑 B가 서로 영향 안 주는 애라고. 그러니까 A에 대한 2차함수, B에 대한 2차함수 최소값 구하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친구 있지? 2의 A제곱 마이너스 6A 이렇게 묶이는 친구는 완전제곱식 만들려면 A가 얼마여야 돼? 얘 완전제곱식 만들려면은 A-3제곱 이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야? 정리해주면? 그 뒤에 뭐 어떤 숫자로 블라블라 있겠지, 어떤 상수 남겠지. 얘도 마찬가지야. 2로 묶으면 b제곱 마이너스 8b 더하기 뭐 숫자 또 블라블라 남아있을 거라고. 어떤 숫자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지금 아래로 불러오니까 꼭지점일 게 제일 낮을 거란 말이야. 그럼 완전제곱식 만들면 어떻게 돼? b-4제곱에 뭐 블라블라 이렇게 있지 않겠어? 숫자가? 괜찮습니까? 그럼 결론은 이거 다 정리해주면은 이거 더하기 얼마 얼마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있을 건데, 얘 최소로 만들고 싶어. 얘가 최소이길 원해. 그럼 여러분들 얘가 0이고 얘가 0일 때가 최소겠지. 왜냐면 제곱한 거는 항상 0 이상이니까 딱 0일 때가 제일 작을 거 아니야. A가 3이고 B가 4일 때. 그러니까 3,4가 정답이겠지. 정답 4번이겠죠? 939번? 939번은 여기서 조금 업그레이드가 된 거지. 938번하고 939번 차이는 점 P가 여기 위에 있는 거 아니야?
y는 x 플러스 3 위에 있는 거지. 자, 일단 보자. 문제를 계속 보자. 939번. 점 A는 1,8. 아, 그리고 여러분들. 요즘 공부하기 싫지, 솔직히. 어? 아직 고등학교 1학년밖에 안 되는데 뭘 벌써 하기 싫어. 죽어라고 해도 지금 모자랄 판국에. 나 솔직히 공부하기 싫다. 나 괜찮아. 어, 괜찮아. 공부하기 싫다, 요즘. 아. 요즘 왜 싫어 또 코로나? 왜 초심을 잃었어? 얘기해봐, 왜 싫어? 재미가 없어? 네. 내가 아까 뭐라 그랬지? 배우는 즐겁다. 배우는 건 행복한 거야. 아, 진짜. 우리 유나야. 유나 뭐가 그렇게 공부하기 싫어, 요즘? 재미가 없어? 재밌는 것만 딱딱. 근데 여러분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진짜.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어떡하면 되냐. 얘들아, 점 문제가 AP제곱, BP제곱, CP제곱 값이 최소일 때 점 P의 좌표를 구하는 게 문제야. 맞죠? 봅시다. 점 P 문제에서 뭐라고 안 줬으니까 A,B라고 하자, 일단. 알겠지? 근데 이 점 P라는 친구가 y는 x 플러스 3 위에 있는 거니까 이미 적어놨네. 대입하자. b는 a 더하기 3. 괜찮죠? 그러니까 지금 점 p가 a, b 말고 a, a 플러스 3으로 해주는 게 좋을 듯. 그치? 그 다음 또 똑같아, 이제부터. 얘 거리 다 제곱해서 정리하면 돼. a 플러스 1제곱 더하기, 얘에서 얘표는 a 마이너스 5제곱이죠? 아, 잘못 걸렸다. 너무 많다. 더하기 a-2제곱. 잘하고 있죠? 그 다음에 a-2제곱 빼면 더해지니까 a 플러스 4제곱. 그쵸? 그럼 a제곱이 일단 6개 있겠지. 그 다음 하나씩 정리하자, 여기. 아, 마이너스 2의 2. 여기서 마이너스 10의 2. 여기 더하기 6의 2. 여기 마이너스 4의 2. 여기도 마이너스 4의 2, 여기서 플러스 8의 2. 그럼 일단 이만큼 날아가는 거지, 그쵸? 그 다음 마이너스 12의 2에서 6의 2 더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6의 2만 남을 거야. 그 다음에 상수 1 더하기 뭐 25 더하기 9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16 하면 되는데, 이 문제가 전 P의 좌표를 물어봤거든? 다시 한번 얘를 최소로 만들어주는 점 P가 궁금해. 누가 궁금해? A가 궁금한 거야. 그쵸? 그럼 얘들아 또 똑같지? 얘 지금 최고 차항계수가 6인 A에 대한 2차함수잖아.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지겠죠. 최고 차항계수 양수니까. 그럼 꼭지점일 때가 제일 낮을 거 아니야. 그럼 근과계수 y 같은 게 쓰면 2분의 합 얼마? 1이지. 반 나누면 여기가 얼마? 2분의 1일 거라고. 누가? A가. A가 2분의 1일 때 최소값이라고. 그럼 2분의 1 집어넣. 2분의 1, 얼마? 2분의 7이 정답이겠지. 그 다음에 949번. 아, 너희들 시험 끝나고 계산 실수 잔뜩 해서 오는 너희들 모습 그려진다고 했어. 선생님, 저 이거 풀었는데 계산 실수에서 틀렸어요 하면서. 잔뜩 실수해서 올 거야. 실수할 만한 요소가 많아서 집중 많이 하시고. 아, 너네들 뭐 동기부여 해줄 만한 거 없나? 아니 무슨 짓을 해도 동기부여가 안 되겠지. 갑자기 재미없던 공부가 내 한마디랑 내 한마디로 갑자기 즐거워지면은 난 신이겠지. 안 그래, 연우야? 맞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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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지. 아,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허진아, 열심히 해야 된다고. 어? 그래. 자, 얘들아, 출근하자. 941번. 얘들아, 941번은. 하, 그래. 필요한 거가 얼른 할게. 아, 중간에 쉬어. 여기 0?
여기 B, 여기 A야. 그럼 전 D가 A, B라고 얘가 다 나지? 여기까지 누구나 다 했을 거라고? 그리고 전 P가 문제에서 X, Y래. 그래서 다가 뭐냐면은 PA제곱 더하기 PC제곱. 지금 ABCD가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ABCD. 됐죠? C가 얘기하는 건 그럼 A, 0이고 B가 얘기하는 건 0, 0. A가 얘기하는 건 0, B고 여기는 A, B니까 그럼 얘 뭐 해주면 돼? 그럼 PA 제곱하면 되잖아. 그럼 PA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더하기 Y-B제곱 더하기 PC제곱은 이렇게니까 X-A제곱 더하기 Y제곱. 그 다음 그 밑에 줄, 아 옆에구나. 얘가 지금 PB제곱 더하기 PB제곱이래. 문제가 궁금한 게 둘이 지금 같은지 궁금한 거거든? 둘이 같은지? 그럼 또 얘 해주면 되지 않나? PB제곱 얼마야? X제곱 더하기 Y제곱. PD제곱은? X-A제곱 더하기 Y-B제곱이죠? 둘이 같네? 아 신기하다. 아, 다음. 얘들아 좀만 참아. 진짜 거의 끝나가. 다 했어 얘들아 다 했어. 유형 7번 8번 질문인 사람 133페이지 45번 또 48번 좋아. 또 43번 또 47번 오케이. 44번 하나 남았다. 44번 궁금한 사람 손. 좋았어. 다 푼다. 얘들아 이거 얼른 하자. 진짜 빨리 할게.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점 P랑 점 Q가 있거든. 얘는 3등분한데 3등분했을 때 점 P에 가까운 점 여기 이 점의 좌표를 P 동그라미 동그라미 Q라고 하겠대. 알겠어?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동그라미 두 개 겹쳐있는 이 친구 있잖아. 이 친구 얘가 PQ를 1:2로 내분하라는 뜻 맞지? 그 내분 점을 구하라는 뜻이잖아. 이렇게 일반화시킨 상태에서 문제가 이제 시키는 거 하면 돼. A 동그라미 동그라미 B 동그라미 동그라미 C 맞아? 그럼 첫 번째 얘를 먼저 구하면 되잖아. 그럼 BC를 1:1로 내분할 거라고. B가 얼마야? 3, 이거 하나만 할게. 하나만 할 테니까 나머지는 해? 알겠어? 아싸. 자 얘를 1:2로 내분할 거라고. 그럼 어떻게 한다고 해서 내분할 때는 두 비율을 더한다고 그 다음 분모로 보내. 그 다음 대각선으로 곱해서 더해주면 돼. 6 더하기 6 맞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그럼 얼마야? 4, 마이너스 2. 얘가 4, 마이너스 2라고. 그 다음 점 A가 있잖아. 얼마? 마이너스 5, 4. 얘를 1:2로 내분하면 정답이 나오겠다. 믿어지죠? 네. 944번. 944번이 아, 이게 무슨 놀이야 또. 점 A가 있어. 점 A가 2,15고 점 B가 11,m이야. 그때 선분 AB를 5:2로 외분하는 점. 외분한대. 외분 걔가 몇 콤마 몇이야? N 마이너스 5래. 그때 N 구하래. 외분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냐면 외분은 비율끼리 뺄 거야. 뺄 건 게 항상 왼쪽에서 오른쪽 빼는 거야. 왼쪽에서 오른쪽 뺀 거 분모로 보내고 항상 비율한테 우선이 있어. 5:2니까 5랑 곱해지는 거 먼저 55 빼기라고 외분은. 여기가 얘랑 얘랑 다시 한번 5랑 2랑 곱한 거. 얘
그쵸? 와, 얘는 나오겠다. 다음. 일단 기본적으로 내부 외부는 공식은 알고 있겠지. 설마 질문한 사람들도. 그쵸? 945번? 945번 보면은 점 A가 있어. 2, A 플러스. 점 B가 있어. B 플러스 1, 마이너스. 점 C가 있고. 아, 갑자기 또 재밌는 생각났어. 아주 재밌는 얘기하고 싶어. 갑자기. 일단 이거 설명하고 잠깐 재밌는 얘기해줄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너무. 사실 안 웃긴데 갑자기 생각하면 웃겨. 먼저 얘기해줄게. 미안해. 또 생각나면 까먹을 수도 있잖아. 야, 오늘 민생이랑 점심에 초밥을 먹었거든. 초밥을. 근데 너무 물린대. 아, 이거 맨날 먹던 데서만 먹어서 그런가. 너무 물린다 이러는 거야. 스무 접시 먹었으니까 물리지. 스무 접시 먹었어. 스무 접시. 어? 이게 끝이야. 아니, 내가 들으면서도 웃겨가지고. 야, 스무 접시씩 먹으면 다 물려. 뭘 먹어도 물려. 뭘 물려. 물리기를 하면서. 어? 스무 접시씩이나 먹으니까. 자, 다시 현실 세계로 돌아와서. 2대1로 내분하는 점 좌표가 2대1이래. 얘들아, 얘를 2대1로 내분한대, 내분. 비율을 더해보라고 했어. 비율을 더해보라고 했어. 그 다음 대각선으로 곱해. 2B. 더하기 2, 그 다음 또 더하기 2죠? 그 다음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 더하기 A 더하기 1. 얘가 내분점인데 몇 콤마 몇이래? 2,1이래. 맞죠? 그럼 A가 얼마겠니? A가 4 나오겠죠? 그럼 B는 얼마겠니? 얘 2니까 6이니까 빼고 하니까 1이겠지? 그치? 그럼 B는 1이고 A는 4야. 그럼 여기 A가 4였으니까 여기 3. B가 1이었으니까 여기 2. B가 1이었으니까 여기 2. 됐죠? 여기는 5. 문제가 물어본 게 선분 BC를 3대 2로 외분한대. 와! 와, 외분! 다음 문제? 얘들아, 외분 할 수... 쌤에다 외분하는 거 한번 보여줄까? 괜찮겠어? 근데 외부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 다음에 947번. 947번에 두 점 AB가 있어. A가 마이너스 1, 2. B가 1, 3. 있을 때 선분 AB에 전 B방향으로 연장선. 얘들아, 선분 AB가 있는데 B방향으로 연장선 2방향 얘기하는 거야. 근데 문제가 EAB는 BC래. 그쵸? 결국 그럼 얘네가 얘기하는 건 이거 아니야? AB 대 BC가 1대2. 1대2라는 소리잖아. 그치? 그래야 내항의 곱이랑 외항의 곱하면 다시 돌아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AB 길이를 내가 1이라고 쳤을 때 BC 길이가 2가 돼야 된다고. 됐어? 그럼 AB 길이를 얘를 1로 쳤을 때 BC 길이가 2이려면은 통통 C. 됐죠? 그래서 문제는 뭐하래? 점 C의 좌표를 구하래. 그럼 점 C의 좌표는 AB를 외분하면 되지. AB를 몇 대 몇으로 외분하는 거야? A로부터 3, B로부터 2만큼. 3대 2 외분점 구하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3대 2 하고, 또 비율끼리 빼고, 대각선으로 곱해서 빼고, 샤바샤바 하면 나오겠지? 됐니?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문제가 얘기해주는 거, 위치 어딘지 알아야 돼. 적당히 그릴 줄도 알아야 되고, 내분점, 외분점 공식만 알면 안 되고, 위치 찍어질 줄은 알아야 돼. 그래야 그 밑에 있는 948번 풀 거 아니야. 다 복선이 있네, 이게. 오케이, 아직 시간 많아, 우리. 아, 이번에 정기고사 잘 봤으면 좋겠다, 진짜, 너네. 아. 948번 문나. 정기고사 범위가 딱 직선에 받은 것까지거든?
오늘 한때까지 나올 건데. 에이 근데 어렵지 않아 진짜. 나 타별점 나올까 봐 무서워. 타별점 맞는 거 아니야? 어?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어. 당연히 거짓말이고. 그래도 좀 열심히 해라 얘들아. 우리 반에서 1등 나오면, 우리 반에서 1등 나온다 그럼 내가 우리만 다 같이 칭찬해줘. 알았어? 다 같이 우리가 한 대 힘을 모아서 칭찬해주자 그 사람한테. 농담이고 기프티콘 보내줄게. 기프티콘 어때? 반 전체 다, 우리 반 전체 다. 그러면 이제 마음속으로 뭐 응원할 사람들 한 명씩 있겠네. 누구야? 제발 제발 어? 제범아 슬아 제발 제발 슬아. 그러지 말고 너가 하면 되잖아. 응? 너가 해 너가. 알았어? 네. 마음속으로 슬아 제발 그러지 말고. 재밌어 이거? 얘들아 그게 48년 하잖아. 아 얘들아 너무 힘들다 근데 오늘 쌤도. 전 A가 있어. 전 B가 있고. 근데 문제가 직선 AB야. 얘 직선 AB 얘들아. 직선 AB는 선분이랑 연장선 다 포함하는 거라고. 그림을 좀 적당히 그리자고. 아 왜 그림 그리자고 했더니 막 좌표표만 그리고 있는 애들 있어. 그러지 마. 그 시간에 얼른 풀고 다음 문제 보는 게 나아. 직선 AB가 지금 이렇게 다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선분 AB. 이 바깥 부분은 선분 AB 연장선 다 합치면 직선. 그치? 근데 문제가 뭐라고 했냐면 AB가 뭐라고 같아? 3BC라 같대. 3BC 맞죠? 네. 그럼 결국에 얘도 AB 대 BC가 얼마? 3대 1이면 되는 거 맞니? 3대 1? 그래야 내 아니고 왜 아니고 검사해보면은 3BC가 AB여야 되니까 맞지? 그럼 또 똑같아. 잘 봐. 이 AB 길이를 3의 비율 정도 갖고 있다고 칠 거야. 그럴 때 BC 길이가 1의 비율을 가져야 되지. 야 그러면은 얘를 막대기라고 생각해. 이 초록색깔 막대기 얘 3등분해? 그때 이거 한 조각 길이가 1인 거 맞지? 그럼 BC 길이가 1 나오려면 B가 여기 있잖아. 그럼 C가 있을 수 있는 곳이 여기랑 여기겠지? 그래야 3대 1이던지 3대 1이던지 할 거 아니냐. 한 조각만큼. 그럼 만약에 C가 여기 있어. 첫 번째. 어디야 여기가? A, B에? 2대 1 내분점일 때. 두 번째, 만약에 C가 여기 있을 때는 AB의 몇 대면? 4대 1 외분점. 이 문제 풀 때 포인트는 그릴 줄만 알면 돼. 내분점, 외분점이 정확히 어디 위치에 있는지 알아야 된다고. 그냥 공식만 그냥 이렇게 외우면 안 된다고. 알았어? 절대 안 돼. 그럼 얘들아 이거 얘는 구해줘라 알겠지? 얘 공식만 알면 되니까. 많이 남았네. 아니 얼른 하자. 134페이지 질문인 사람. 134페이지 질문. 오케이 이제 서로 숨긴다. 얼마 몇 번? 와! 와! 좋아. 선생님 노릇하는 것 같고. 유형구? 야, 950번은 풀어줄게. 알겠어. 나머지 내일 12시까지 오세요. 아시겠죠? 어? 951번 꼭 봤으면 좋겠어? 951번? 그럼 951번을 보겠어. 알겠어? 그리고 1번 본다. 이거 어렵지 않아. 얘들아 이거 안 어려워. 어렵다고 느끼는 건 너네야 너네 자기 자신. 그러니까 어렵다라고 낙인을 찍었으니까 평생 어렵게 느끼는 거야. 그냥 다 쉽다고 생각해. 쉽네? 이렇게
말이 쉽지만 이것도 쉬워. 아니다, 그냥 다 어려워. 맞아. 어, 다 어려워. 다 올림피아드 경시대의 문제고 너네는 할 수 없어. 맞았어? 할 수 없어. 어, 원장님한테 가서 말하지 말고. 이런 거 막 함부로 말하고 그러면 안 돼. 어? 영상 막 크게 따가지고 원장님한테 보여주고 그래. 보상 애들이. 어? 그런 애들 있어. 이거 영상 녹화하고 있는데. 어? 이런 것만 이렇게 해가지고 원장님 수준이세요. 어? 나 바보 만들고. 보상 애들이. 어? 그니까 고1 때는 너희들도 비슷할 것 같은데. 고1 때는, 아, 어떨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애들이 쌤 엄청 무섭게 생각하는 애들이 있어. 되게 무서운가 봐. 생긴 게 그래서 그런가? 근데 가면 갈수록 이제 아니라는 걸 본인이 깨달았나 봐. 경험적으로 알아. 그러면 안 되는데. 어? 얘들아. 아무튼. 선분 AB가 Y축과 만나는 점에 의해서 M 대 N으로 내분된대. 야, 그럼 결국에 이 문제가 하는 말이 그거 아니야? 잘 봐. A, Y축이 있어. 점 A가 있어. 점 B가 있어. 얘네들을 M 대 N으로 내분을 하면은 여기 Y축 위에 있는 점에 딱 걸린다는 거 아니야. 즉, 얘 M 대 N 내분점에 X좌표가 딱 0이어야 된다고. Y축 위에 있으니까. 그럼 얘만 구할 거야, 그래서. 내분하는 거니까 N 플러스 N분의 대각선으로 뽑혀주면은 5N 마이너스 6N. 얘가 0이어야 돼. 그러려면 분자만 0이면 되지. OM은 6N. 그럼 결국에 얘네가 얘기하는 것도 이거 아니야? N 대 N이 얼마? 6대 5라고. M 대 N이 6대 5야. 6대 5. M 대 N 구할 M에 6대 5라고 떼면 1. 알겠어? 근데 문제가 MN이 서로 소인 자연수라는 건 왜 줬어? M 대 N이 6대 5가 아니라 12대 10이라고 해도 되잖아. 아니 뭐 3대 10 해가지고 18대 15라고 해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서 약분할 수 있는 만큼 약분하라고. 알겠지? 얘들아 이거 알았어. 950번 하나 해줄게. 그리고 혹시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긴 이 올림피아드 문제를 어떻게 스스로 해결하겠어. 어? 내가 해줘야지. 어? 아, 안 어려워 얘들아. 모르는 건 창피한 게 아니야. 어? 얘들아, 얘가 지금 4마이너스 7에 C로 외분하는 점 좌표가 어? 이거 맞아? 문제? 몇 컴마 몇이라고? 1컴마 6이래. 근데 문제에서 A가 구하래. 아, 그럼 이거 어... 외분하면 되지 않니? 맞아? 외분하면 아, 말을 너무 쉽게 했나? 4마이너스 2지분에 그쵸? 4마이너스 2지분에 왜냐면 비율끼리 빼야 되니까 외분하려면. 그럼 얘랑 얘랑 곱하면 얼마? 8마이너스 2지 빼기 얘랑 얘랑 곱하면 4t. 그 다음에 얘랑 얘랑 곱한 거 4a마이너스 ta. 그 다음 빼기 얘니까 더하기 3t 하면 되겠네. 그쵸? 문제는 얘가 1이라 그랬고 오른쪽에 있는 얘가 6이라 그랬잖아. 어, 그러면은 얘가 1이니까 t가 나오고 그 t 집어넣어서 a 구하라는 얘기네. 그럼 t만 구하면 돼. 그럼 얘가 1이니까 얘랑 얘랑 같다는 얘기잖아. 얼마야 그러면은? 8마이너스 6t가 4마이너스 2t야. 그럼 4t는 4, t는 1. t는 1 여기다 대입 a가 나오겠죠? A는 3 나오는데, 3. 오케이. 세 문제 남았다, 이게 진짜. 토요일 12시라고 했어, 돈 필요한 사람들. 미리 좀 얘기해주면은, 각자한테 필요한 걸 좀 줄게. 일괄적으로 주진 않을 거고. 얘들아, 136페이지에 유형 12번이지. 질문인 사람. 아, 유형 12. 모르겠어요. 오케이. 이제 예정이에 대해서 하나 더 알았다.
조용하면? 다 나. 야, 963번 이거 하나만 하자, 진짜. 이거 어렵지 않아. 또 맨날 이 말만 해가지고 이제 안 믿긴 하는데 맨날 다 어렵다고 하니까. 문제가 지금 이거 아니다. 너무 이렇게 언성을 높이면 안 돼. 얘들아, 이거 야, 그리고 아 갑자기 목소리 때문에 생각난 건데. 어? 아니 민쌤, 야 민쌤 목소리 좋냐? 어때? 민쌤 목소리 좋아? 어때, 영유야? 달콤해? 어때? 민쌤 목소리 좀 기억난다, 어주. 근데 민쌤 목소리도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아, 나 진짜 그게! 나 그게 제일 많아! 맨날 막 뭐지? 나랑 평소에 얘기할 때 나랑 똑같아. 지금 이런 목소리야. 진짜 거짓말 아니라 똑같은데 학부 언니들이랑 전화할 때는 아, 여보세요? 막 그러잖아? 배 힘주고 아, 네? 막 이러고 있잖아, 어? 우리 성대모사 하는 거라니까, 그거. 컸지야. 응? 나만 바보 만들고 맨날. 좋은 건 자기가 다 하고, 어? 풀자. 자, 근데 나 거리를 구할 건데 핵심이 이거 아니야? 근데 가게 이등부선 나오면은 여기 N대 N이면은 여기도 N대 N인 거 알지? 이거 알아? 한 명 모르고. 자, 얘들아. 얘 거리 얼마입니까, 이거? 5. 12니까 얘 13이죠, 여기. 맞지? 얘도 빼면 4, 제곱하면 16. 빼면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니까 여기가 5야, 5. 됐어? 그때 문제가 2점을 구하라고, 2점. 야, 이랬더니 진짜 이 거리가 13이라는 얘기가 아니라고, 알지? 이게 13대 5라고, 이 비율이. 그럼 결국에 BC를 13대 5로 내분한 점을 구하면 D가 나온다. 와, 신기하다. 미안하다. 야, 미팅. 얘들아, 아무튼 오늘 질문 하나 진짜 더 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12시까지 오세요. 2시까지 질문 좀 받아줄게. 근데 그때 인원이 아주 많진 않고 몇 명 있는데 좀 저기 해줄게. 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가 오늘 질문을 몇 번 했는지 모르겠다. 항상 질문 하고 본인이 대답을 한 것 같아. 그럼 앞으로 나와. 그럼 몇 번 대답했는지 말하면 곱하기 이만큼 칭찬 쿠폰 줄게. 알겠지? 어. 내가 다 카운팅을 했으니까 본인이 양심껏 나와서 받아가세요. 고생했어. 축제 단속이